예, 포항 시민 여러분. 예, 포항은 노동자가 많은 곳이죠. 오늘 제가 집회 준비하면서 서 있었더니 지나가던 화물차에서 예, 그분들이 손을 많이 흔들어줬는데 윤석열 정부 들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윤석열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예, 죽지 않도록 보살피고 억울한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국민들이 죽으면 네 잘못이다. 왜 내가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뻔뻔한 자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수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처먹으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타도 운동을 맨 처음 시작했죠. 당시에 탄핵 운동을 했는데 이명박이 2008년 일본에 가서 일본 수상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독도를 학생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겠다 했더니 이명박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지금은 정부 일본 정부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 했습니다. 오사카 출신 사실은 포항이 고향에서 고향분들이 많이 지지해준 이명박이 독도를 그렇게 기다려달라 이후에 일본들이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공식적으로 우리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가 그런 매국노 오사카 출신 이명박을 구속까지 시키는데 자그마치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후에 이명박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이번 윤석열을 보면은 예, 윤석열도 이명박보다 더한 자 같아요. 이번 포항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 수산업을 많이 하죠. 죽도시장이 옆에 있는데 예, 포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방류하세요. 내가 우리 포항시민들을 설득하겠다. 뭐 포항시민이라고 명은 안 했지만 국민을 설득하겠다 했는데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겠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조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납작 엎드려서 방류하세요. 내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어떻게 설득할 건데? 여러분 국민들이 핵오염수를 마시라고 윤석열이 설득하면 설득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짓만 하고 있는 윤석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윤석열, 두 번째 영토도 주어올 줄 모르는 윤석열. 그렇습니다. 독도도 앞서 분이 말씀드렸지만 독도가 일부 땅이라 해도 윤석열은 단 한마디 아니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독주를 공유하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과 그렇게 협상을 맺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는 우리 독도 뺏기고 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도 뺏기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서 독도를 지켜야 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많이 찍었죠? 찍은 후에 지금도 내가 윤석열 잘 찍었다고 네, 만족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윤석열 찍었냐고 물어보면 포항 시민들도 나서서 내가 찍었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은 왜 그게 잘못인 걸 알려줬으면 반성을 해야죠. 특히나 이명박을 배출했다는 포항, 윤석열을 많이 찍은 포항은 이번 윤석열 정권 타도 김건희 구속에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보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포항 시민들한테 좀 질타를 합니다. 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대의 사기꾼 오사카 출신 신일 배국노 이명박을 찍었죠. 두 번째, 국정농단하다 탄핵 당해서 감옥간 박근혜도 많이 찍었죠. 그런데 반성은커녕 이번에 윤석열을 많이 찍어서 이런 배국노, 친일 배국놈을 대통령에 만든 내 앞장섰던 포항 시민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앞으로는 선거 때 절대 그렇게 투표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라면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투표 이제 그만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속은 사람은 야단을 쳐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었어도 야단 진로 없는데 이번 윤석열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도 더 못한 정의식병 녹에서 도망쳐놓은 놈 같은 정의식병자를 찍은 부항시민들 예, 반성하고 윤석열 타독 김건희 구속에 여러분들이 맨 앞장 서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